자, 네 번째 작품,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헤일과 살구꽃, 그리고 비평이 하나 돼, 붙어 있어. 작품들이 다 길지, 그치? 진짜 길어. 자, 다음부터 볼게. 다음부터 우리 다혜 뭐가 나왔나 보자. 내 마음은 호수, 이거 언유법이지. 내 마음은 언유는요, 마음이권 호수라는 등식과 함께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1대1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언급되는 거지. 비유법이 다 그렇잖아. 유사한 것을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니까. 하지만 이 구조는 단순히 마음을 호수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마음이 꼴 호수 여기뿐만 아니고 마음과 호수가 상호작용하면서요. 하면서 사랑의 심리 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엔 그대 노조오가 실제가 아닌 은유적 의미로 읽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대 오세오 이렇게 읽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은유가 단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은유는 어때? 작품 전체에 걸쳐 관여. 단어 하나하나 1대1 대응시켜 보는 게 아니고 작품 전체에 이 은유가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은유의 본질이 이질적인 층위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생산과 창조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은유는요, 1대1, 마음껏 호수,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작품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앞에서 시를 보는데요. 가했어요. 헤일은요, 헤일은 뭐야? 물길 넘쳐나는 게 헤일이잖아, 그지? 헤일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이지만 이 헤일을 갖다 뭐 돌아가신 그 물에서 어부였는데 거기서 젊은 나이에 죽은 남편이 돌아오는 거,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의 진술을 통해 헤일과 풀밭길은 뭐 한다는 거야? 상호작용을 하고 작품 전체에 걸쳐 그 이상의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는 거야. 이를 통해 신랑이 돌아오는 허구적 상황을 시적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걸 이런 언유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심정이 드러나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마당이 죽음의 공간인 바다에서 재생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나는 신비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야. 자, 헤일과 풀밭길이 상호작용하면서 이것들이 다 시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에 자, 순환성과 영원성을 추구하는 시인의 순환성과 영원성을 추구하는 시인의 세계관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건 가시고요. 이제 가시는 헤일하고 풀밭길의 상호작용으로 마당은 만남의 공간이 되고, 자, 헤일은 할아버지가 온골로 되고, 그래서 뭐가 시인이 추구하는 영원성, 순환성이 요 시에 작용하게 된다는 거고, 나의 살구꽃은요, 살구꽃이 핀 광경을 보는 거야. 살구꽃하고 바느질을 갖다,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 살구꽃하고 바느질이 뭐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이 이질적 속성을 연결하는 거야. 연결해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거야. 의미가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살림살이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뭔가 굉장히 어려운, 뭐, 사는 게 되게 힘들잖아, 그치? 그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늘을 향한 간구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신이 뭐야? 신의 위로가 살구꽃으로 형상화되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 소리를 신이 다 듣고, 그게 사람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살구꽃을 활짝 피웠다는 거야, 신이. 따라서 꽃이 핀 자리는 삶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아닌 그 상처를 감싸고 꿰맨 봉합의 흔적이야. 그래, 바느질과 연결되지, 그지? 꽃이 핀 자리는 그 우리의 그 삶의 상처를 꿰매주는 봉합의 자리가 되는 거야. 결국 신은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피어난 살구꽃, 하늘과 땅의 경계 가운데 공중에 피어났잖아, 그지?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추구해주는 시라는 거야. 이게 뭐야? 우리 옛날에는 보기에서 나왔던 시에 대한 설명이지, 그지? 이처럼 은유는 수사적 기구의 차원을 넘어 층위와 다른 대상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 층위와 다른 우리 이질적인 거, 살구꽃하고 바느질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이질적인 것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작품 전반에 역동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주제에 관여하고 시인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세계 인식의 한 방법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야. 이러한 은유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낼 때 우리는 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자, 지문이었어. 그럼 앞에 보자. 자, 헤이. 자, 헤이. 이거 작년 수능 수특
수능 완승에도 나왔거든. 요거는 2018년 고3 모의고사였는데 작년 수특에도 수능 완승에도 나온 작품이야. 외할머니네 마당에, 마당은 아까지 만남의 공간이지, 그지? 올라온 헤이렌요, 헤이렌요 하고 있다는 법. 경어체 높임법이니까 경어체 사용하고 말을 건네는 어투지, 그지?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고, 자, 이게 이제 이 헤이를 뭘로? 외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의 환신으로 본 거야. 살아서 오신 걸로 보고요. 예신살 나이에 21살 얼굴을 한, 그리고 1000살에도 이제 안 죽기로 한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 이 마당에 마당에 뭐하는 풀밭길이 있다 그지? 그지? 헤일하고 이 헤일에는요,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 마당에 올라온 헤일에는요, 뭐야, 풀밭길이 있다고 이렇게 연결한 거지, 그지? 자, 60살 나이에 21살 얼굴 했대. 이거 말 안 되지? 그럼 역설적이지. 역설적이고요. 천살에도 이제 안 죽기로 한, 시간을 초월한. 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젊은 모습 그대로 기억하잖아, 그지? 그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 그 해일을 갔다가 외할아버지의 한신으로 외할머니를 받아들이는 거야. 자, 생솔가지, 울타리, 옥수수밭 사이를 올라오는 해일 속 신랑을 마중 나와 하늘 안 천길 깊이 묻었던 델 판에서 세각식 때 연지를 바르고, 자, 할머니는 해가지고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저 천길 깊이 묻었던 델 판에가지고 세각식 때 연지를 받은데,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을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묻어두고 살았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그 헤이를 보고 이제 떠올리는 거야. 그리움을 끄집어내는 거야. 끄집어내하고, 자, 바르고 할머니는, 여기 할머니가 이렇게 와야지, 그지? 그죠? 할머니는 다시 또 파. 바르고 할머니는 다시 또 파. 여기도 할머니는 갑술년이던가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연가리를 했네. 할머니는 다시 또 파. 무더기 웃는 청사초등에 불 밝혀서 노래하는 나무 잎잎에 주저리 메어 달고, 할머니는, 자, 무더기 웃는 청사초등에 불 밝혀서 노래하는 나무의 잎잎에, 그 의인법이지. 자, 할머니의 반가움을 표현하는 거야. 할머니의, 이거 할아버지다 생각하고 할머니의 반가움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자, 갑술년이라든가 이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인가봐. 바다에 나갔다 해일에 넘쳐오는 할아버지의 혼신 앞 19살 첫사랑적 얼굴을 하시고 할아버지를 맞이한다는 거야. 그래야 자, 여기서는 외할아버지가 어부였으며, 그리고 바다에서 죽었음을 알 수 있는 거. 바다에서 죽었고 그 그리움을 묻어 놨다가 마당에 헤일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그 헤일을 보고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다는 죽음의 공간이지. 죽음과 이 헤일 되게 올라오니까 죽음과 재생의 공간. 그래서 얼굴을 맞이하시고 그다음 뭐가 없네. 뭐가? 헤일을 맞이한다. 할머니는 헤일을 맞이해요. 아주 섹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계세요. 헤일을 보고 우리 할머니는 그 19살 새섹시가 돼가지고 외할아버지 그때 그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 말이야. 자, 그걸 보면 또 안타까움도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이 살구꽃. 바당에 살구꽃이 피었다. 여기는요, 혼자 얘기하는 것처럼 북백제야.
위에는 말을 건네는 어투였는데 여기는 독백 제거 지금부터 네모를 하는 거는요. 자, 살구꽃의 보조관념이에요. 살구꽃의 보조관념. 살구꽃이 뭐라 그랬니? 우리의 그 어려운 화소를 듣고 신이 위로해 주는 게 살구꽃이라 그랬지, 그지? 마당에 살구꽃이 피었다. 밤에도 흰돛배처럼 뭐뭐처럼 지규법을 사용하였고, 자, 이 살구꽃은 어디야? 하늘과 땅의 경계에 피어요. 하늘과 땅의 경계야. 땅의 경계에 피어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만나는 지점, 하강 이미지가 만나는 지점에 자, 뭐가 살구꽃이 피어 있는 거야. 흰빛의 분홍 얼룩 혹은 제 얼굴에 넘쳐버린 눈빛. 자, 여러 가지 표현. 요게 살구꽃의 모습이지. 살구꽃의 색이 여러 색이라는 거고, 제 얼굴에, 얼굴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살구꽃의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어임법이고, 자, 제 얼굴에 넘쳐버린 눈빛은 활짝 핀 거야. 활짝 핀. 더는 알수 없는 빛도 스며스는, 더는 알수 없다. 굉장히 경이롭다는 경이로움. 환상적인 빛도 스며스는, 손 닿지 않은 데가 걸리듯, 자, 손 닿지 않은 데가 걸리듯, 담장까지 훤하다. 손 닿지 않은 데가 어딜까요? 담장 너머야. 담장 밖까지, 담장 너머까지. 담장 너머까지. 까지 핀 거야. 자, 담장 너머까지 환하게 피었다는 거고, 환하게 핀. 지난 겨울 빈 가지 사이사이로, 지난 겨울이니까 지금은 뭐야? 지금 살꽃은 피었으니까 지금은 봄이지, 그지? 살꽃 핀거 보면 봄이지. 빈 가지 사이사이로 하늘이 틀어진 채 쏟아졌다. 자, 겨울에 앙상한 나무 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거야. 하늘이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 하늘 어쩌지 못하고 지금 이 꽃들을 피워서 제 몸뚱이를 깨매는가 하면서 서리법의 영탄법. 깨매는가 영탄법. 자, 살구꽃이 하늘을 깨어놓은 같다는 거야. 살구꽃이 하늘을 깨어놓은 거. 하늘이 그 빈 가지 사이로 보였는데 그걸 갖다 다 깨매어놓은 같다는 거야. 깨며 놓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놓은 것으로 생각. 그러니까 살구꽃하고 바느질하고 연결했지. 꽃은 드문드문 굵은 가지 사이에 돋았다. 아무래도 이 꽃들은 지난 겨울 어떤 하늘만 여러 번 쳐다보던 살림살이의 사연만 같고 살구꽃이 살림살이의 사연만 같대. 자, 요거는 살구꽃을 보면서 뭐하니? 한숨 짓는 모습이야. 한숨 짓는 모습을 생각하는 거야. 그 하늘 아래서는 제일로 낮은 발소리 같은 그 들려서 내려온. 자, 요거는 여기 하늘을 쳐다보면서 했지. 이거는 상승의 이미지고. 이미지. 그리고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내려왔다니까. 요거는 하강의 이미지. 이게 하늘 아래에서는 제일로 낮은 말소리 같은 그 들려서 내려온 한숨 짓는 사람들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야. 여기 하늘 보고 한숨 짓는 사람들에 대한 응답으로 살구꽃이 핀것 같다는 거야. 살구꽃이 핀것 같다. 이런 신의 얼굴만 같고, 그리고 어슴요 말없이 단일이 오는 누이만 같고, 살구가 익을 때 시디신 하늘들이 여러 개의 살구빛으로 연결어 올때 우리는, 자, 시디신 하늘들이 여기에는, 자, 시각, 하늘은 바라보는 거지. 시각의 미각화, 이거 뭐 공간과 올때 우리는 늦은 밤에도 한 번씩 불을 켜고 나와서 바라다 보자 해가지고 뭐뭐 하자 뭐 청류행음이지, 그지?
자, 살구빛으로 연골을 오를 때 살구가 있는 것을 시리진 하늘들이 연골었다 했잖아. 그지? 살구빛으로 엮는다. 살구가 있는 것을 하늘이 읽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자, 그런 여느 날한 끼쯤은 굶어도 보자. 자, 굶어도 보자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 이렇게 와야 되지, 그치? 올때 우리는 늦은 밤이라 그러겠지, 그치? 이거 의도적으로 헹가리를 했네, 여기는. 그런 날은 이렇게 하늘이 연구로 오는 것처럼 이제 살구 열매가 익을 때 우리는 한 번씩 자, 불을 켜고 나와서 뭐 살구꽃을 보자. 그런 어느 날은 한 끼쯤 굶어도 보자. 이거는 살구꽃으로 인한 충족감. 충족감이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한 멀리서 어머니가 오시듯 살구꽃이 피었, 어머니가 오시듯 살구꽃이 피었다. 흰빛의 분홍 얼룩 혹은 앞에 있었지? 앞에 있는 거 반복이지, 그지? 어머니의 하늘에 우리를 꿰맨 감친 굵은 실밥. 이게 살구꽃이야, 자국들. 하늘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하나로 엮어주는 살구꽃이고, 살구꽃이 뭐 한다고 한숨 짓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응답한 거라고, 치유해주고 화합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문제 풀어보세요.